신지비사로 알려진 서기전 2049년 단군조선 서요사. 고려 삼경제 및 삼균주의 근원 한배달조선 서사시 겸 원도문. 상춘백악산 아사달 구월산 제천문. 고려시대의 삼경제도와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의 근원이 되는 신지비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지비사의 원래 명칭은 서요사이며 서기전 2049년 단군조선 초기에 상춘의 백악아사달 신경에서 하늘의 고안 제천문으로서 신지발리라는 분이 한배달 조선의 역사를 간략히 서사시적으로 풀면서 단군조선 삼한의 영원한 성세를 원도하는 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신지비사라고 전하며 고려시대 고려사에서 서요사를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단군조선의 삼한의 수도를 저울에 비유하여 진하는 저울대, 마하는 저울그릇, 번하는 저울추에 비유하고 특히 번안의 수도를 오덕지라 적으면서 개경, 서경 외에 오덕지에 해당하는 목멱산이 있는 지금의 서울 지역에 남경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글을 남기고 있다. 상춘은 백악산 아사달의 땅이며 여기에 아사달산이 되는 구월산 아흐달산에 천단을 두었던 것이 되는데 서기전 2049년에 천왕이 모든 한즉 모든 군우들과 함께 하늘에 제를 올렸다고 기록되고 있다. 상춘은 지금의 장춘이며 단군조선 시대에 이궁을 둔 신경에 해당하는 곳이 된다. 단군조선 시대에는 본경인 송화강 아사달 외에 삼경을 두었으니 백악산 아사달의 신경과 개사원에 둔 장단경, 영고탑이다. 서기전 2049년 임자년에 모든 한들을 상춘에 모이도록 하여 구월산에서 삼신께 제를 올렸는데 신지 발리로 하여금 서요사를 짓게 하였으며 그 서요사를 풀이하면 아래와 같다. 아침 해가 먼저 비치는 땅에 삼신께서 밝게 세상에 내리시고 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어 먼저 덕을 심으시니 크고 깊어라. 모든 신께서 의논하여 한웅을 보내시니 한웅께서 조칙을 받들어 개천을 시작하셨도다. 치우께서 천구를 일으키고 만고에 무의 위엄을 떨치시니 회대 지역이 모두 왕께 돌아왔으며 천하가 능히 침범치 못하였도다. 왕검께서 대명을 받으시니 기쁜 소리가 구안에 울려 퍼지고 고기잡이 백성과 물가의 백성들이 깨어나고 불이 자라고 바람이 부는 육지에도 덕화가 새롭도다. 원한 있는 자는 먼저 원한을 풀고 병이 있는 자는 먼저 병을 없애며 한 마음으로 인과 효가 있을 따름이며 사회가 모두 광명이로다. 진하는 나라 안을 맡으니 다스림의 도는 모두 새로우며 마하는 그 왼쪽을 보좌하고 번하는 그 남쪽을 보좌하여 험준한 바위가 사방에 벽을 쌓음이라. 성스런 임금께서 상춘의 신경에 행차하심은 저울대와 저울추와 저울그릇과 같도다. 저울그릇은 백악강이요 저울대는 소밀랑이며 저울추는 안덕향이라. 머리와 꼬리가 수평을 이루어 고르며 신뢰와 덕이 신의 정기를 보호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여 태평을 보장하니 조공하는 나라가 70국이며 영원토록 삼한의 뜻을 보장하도다. 왕업에 오직 흥함과 융성함만이 있을지니 흥함과 폐함을 함부로 말하지 말지로다. 정성은 오로지 하늘님을 섬김에 있도다. 이에 닮은 천왕께서 모든 한들과 약속을 세워 이르기를 물은 나와 함께 이를 약속하는 사람은 한국의 오운 신시의 오사로서 영구토록 준수하는 일로 삼느니라. 하늘에 제사하는 의식은 사람을 근본으로 삼고 나라를 위하는 길은 먹는 것을 우선으로 하느니 농사는 사람 사는 모든 일의 근본이며 제사는 다섯 가르침의 근원이니라. 마땅히 백성과 더불어 함께 다스리는 것을 산업으로 삼을 것이니라. 아셨다. 천왕께서는 먼저 결례가 소중함을 가르치고 다음으로 죄인들을 용서하며 아울러 사형을 없애고 책화와 국경을 지키는 것과 화백을 공개하였다. 전적으로 함께 화합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베풀고 겸손하고 낮추어 스스로 기름으로써 어진 정치의 시작이 되었다. 때에 동맹을 맺어 조공을 바친 곳이 큰 나라가 둘이며 작은 나라가 스물이며 마을부락이 3624곳이나 되었다. 부연 설명. 큰 나라는 마한과 번안이며
작은 나라는 그 외 군우국으로서 구려, 진번, 부여, 청구, 남국, 고죽, 몽골이, 숙신, 개마, 예, 옥저, 졸본, 비류 등이 된다. 단군 조선은 방 6천리로 36주의 사만 관경인 바 사만 내에만 기본적으로 36국으로 36궁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 사만 관경 밖으로 천자국 등 일반 천하국이 70여국 즉 36의 배수인 72국에 달하는 것이 된다. 진안이 8주, 번안이 4주, 마안이 4주로 모두 16개국이 직할 영역에 내포되고 끄박 사만광경 내에 20개국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서 진범마의 직할주 16국, 진안 8주와 28수 진범마 전체 직할광경 36궁에 해당하는 분포가 된다. 서효사는 신지가 지은 비밀스런 글이라 하여 신지비사라고도 한다. 실제로 신지비사인 서효사는 서기전 2049년에 닮은 천왕이 상춘의 신경에 행차하여 구월산 제천단에서 모든 한들과 함께 삼신께 제사를 올릴 때 신지의 직에 있던 발리라는 사람이 글을 지어 바친 것이다. 위 서효사는 단군 조선 이전의 역사로서 우리나라가 삼신께서 화신하여 내려오신 나라이며 한인 천재의 역사와 한웅 천왕의 개천의 역사와 치우 천왕의 위세의 역사를 적고 있다. 또 단군 조선의 시조이신 단군왕검께서 대명을 이었음을 적고 있으며 진안과 마안과 번안의 역할을 적으면서 만대의 사만의 역사가 무궁할 것인 바 오로지 나라의 흥함이 있을 뿐이지 나라의 폐함은 말조차 꺼내지 말 것이며 다만 하느님을 섬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이라는 직위는 단군 조선의 제도로 볼 때 지방장관격인 욕살 위에 자리가 되는 일반적인 제후에 해당하는데 경우에 따라 넓은 의미로 진안, 마한, 번안의 한을 포함하기도 하고 때로는 군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한이나 군의 아래인 지방의 왕이 되는 일반적인 제후가 된다. 즉 통상적으로 일반 제후인 공우백자남이 한에 해당하는 것이다. 단군 조선의 한은 지방 제후국의 왕이 되며 군사권은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왕은 군사권을 가지는데 한은 명을 받아서 군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즉 한과 한은 보위, 보좌의 뜻을 가진다. 군사권을 행사할 때는 왕이라 칭하게 된다. 성의 책임자인 성주는 일반적으로 지방장관격인 욕살이 맡으나 경우에 따라 욕살을 승진시켜 한으로 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한으로 봉해진 성은 제후국이 된다. 즉 서기전 1806년에 맥성 등의 욕사를 한으로 승격시켜 봉한 경우가 있다. 단군 조선의 제후국은 자세히 구분하면 진안, 마안, 번안의 사만과 이들 사만의 관경에 속한 군우국이 있어 한국, 군국, 일반 후국이 있는 것이다. 단군 조선의 단군은 시조 단군왕검은 처음 배달나라의 천군에서 조선개국 시조로서 천왕이 되셨고 이후 태자 부루를 천왕격인 진안의 봉함으로써 천재로 받들어진 것이며 제2대 부루 천왕부터는 천왕이 되어 마안과 번안은 천왕격의 비왕이 되고 진안과 마안과 번안의 관경에 속한 군국의 왕은 천군이 되며 그 외 일반 제후국의 왕은 천공, 천우, 천백, 천자, 천남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소위 사망오제와 하은주 등 고대 중국의 왕들은 모두 배달나라와 단군 조선의 지방 제후국의 왕이 되는 천자인 것이며 고대 중국의 기록에서도 스스로 천자라고 적고 있는 것이다. 상추는 부여 특히 북부여에 있는 땅으로 고구려의 초기 수도인 누련이라고도 불렀는데 늘봄이라는 뜻을 가지는 말이다. 단군 조선 진안의 삼경 중 이궁이 있던 곳으로서 서기전 1285년부터는 단군 조선의 수도가 된 곳이기도 하다. 상춘에 구월산이 있는데 이 구월산은 아흐달산으로서 곧 아사달산이라는 말의 이두식 표기가 된다. 서효사에 의하면 서기전 2049년에 상춘은 신경이라고 적어 이미 단군 조선의 이궁 이상으로 간주되고 있던 상태가 된다. 실제로 상춘의 신궁을 축조한 때는 서기전 1984년인데 이때는 청의 욕살 우착이 반란을 일으켜 아사들궁을 침범하여 제구대 아술 천왕이 피난한 때이며 여기에 3년을 머물렀다. 아사달로 되돌아왔다.
신지는 문자 담당 즉 기록 담당의 관직 명칭이다. 천황의 명령을 관장한 직책이기도 하다. 서기 전 3897년 배달나라 초기부터 있는 관직이며 배달나라 초기에 신지 혁덕이 상형문자인 녹도문을 만들었다고 기록되고 있다. 후대에는 외교문서 등 문서 담당으로서 한림원이라는 관청이 있었다. 한인 천재가 다스리던 한국은 모두 12왕국이 있던 시대의 중심이 되던 나라로서 흑수백산의 땅에 있었는데 이 흑수백산은 곧 지금의 흑룡강과 백두산을 가리키며 단군 조선의 진한 땅이 된다. 파미르고원의 동쪽의 구족으로 이루어진 12왕국이 황하 이북이 되는 천산, 몽골, 시베리아, 만주, 한반도 등 대왕원에 걸쳐 퍼져 있었던 것이며 한웅 천황의 배달나라 중심지는 흑수백산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저 먼 서남 지방으로서 호족과 웅족의 전쟁터였던 황하 중상류 지역이며 황하 부근이 되는 지금의 서안 남쪽에 위치한 태백산 아래에 신시를 여러 수도로 삼았던 것이다. 한국 말기가 되는 서기 전 3900년경에 황하 중상류 지역의 선주민이던 호족은 사막지대에 살던 백족이 되고 남하하여 이주하던 웅족은 황하 이북에 살던 황족의 일파였다. 유인시 시대인 한국 중기에 동서남북 중의 오부가 각 청룡, 백호, 주작, 현구, 황웅이라고 불렸는데 여기 황웅은 고구려 시기로 말하면 중부인 계루부에 해당한다. 서부는 호족, 중부는 웅족이 맡았던 것이다. 한인시대 이전에 이미 구족이 형성되었는데 황족, 백족, 남족, 적족, 현족, 양족, 우족, 방족, 견족이다. 이 중 양족, 우족, 방족, 견족은 모두 황족의 파생족이다. 황족은 황인종, 백족은 백인종, 남족은 청인종, 적족은 적인 종웅인종, 현족은 흑인종 계통이 된다.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안을 홍인종이라고 하는데 피부가 황인종의 색에 흑인종의 색 중간쯤에 해당하여 검붉다. 현족은 주로 흑수인 흑룡강 유역에 사는 족속으로 후대에는 흑수말갈로 불리는데 피부가 검은 편이라 보인다. 서기 전 7197년경 파미르고원에서 남방의 인도 지역으로 분거한 흑소시족이 아시아 흑인종에 해당하며 아마도 현족은 흑소시족의 일파로서 파미르고원에서 동북쪽으로 황궁시를 따라와 흑수지역에 정착한 것이 될 것이다. 고죽국의 왕족의 성씨가 묵 또는 묵태가 되는데 고죽국은 서기 전 2267년경 단군왕검 천재께서 현족의 후예를 뽑아 봉한 나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백족에 해당하는 호족과 황족에 속하는 웅족이 호족이 텃세를 부리는 틈에 웅족이 이주를 하면서 전쟁을 하였던 것이다. 이에 홍익인간 세상을 펼칠 뜻을 품고 있던 한웅 천황이 한인 천재의 명을 받아 밝은 하늘나라인 북쪽의 한국에서 지방이 되는 서남쪽에 태백산이 있는 밝은 땅 나라인 박달로 내려와 천부경과 삼일신고와 참전개경이라는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주어 짐승 같은 짓을 그치게 하여 인간이 되게 함으로써 배달나라 백성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호족은 한웅 천황의 가르침을 끝내 따르지 않아 백성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고 사방으로 추방을 당하였다. 뿔뿔이 흩어진 호족의 일부는 후대에 황제 언원의 백성이 되기도 하였고 서안 서쪽에 살던 백족은 후대의 서희로 불리면서 주나라 세력의 주축이 되기도 하였다. 요임금을 북적 출신이라 하고 순임금을 동이 출신이라 하듯이 맹자 이루장구 하편에 주나라 문왕과 무왕을 서희 출신이라 기록하고 있다. 고려 사절요에 소위 신지비사에 관한 글이 전하는데 원래의 서요사의 문장이 변형되어 있다. 여기서는 신지비사의 글을 빌어 지금의 서울인 한양을 오덕지라 여겼던 것이며 고려시대 남경으로 삼았던 것이 된다. 고려는 동경경주 대신 남경한 양 지금의 서울을 두어 개경송악, 서경평양으로 삼경을 삼은 것이다. 단군 조선시대의 오덕지가 되는 번안의 오덕지는 곧 번안의 오경이 되는데 동경이 되는 험독, 서경이 되는 한성, 남경이 되는 가한성인 낭야성, 북경이 되는 탕지, 그리고 중경이 되는 개평이다. 개평은 안덕향이라고 부르며 탕지는 그 이전의 수도로서 구안덕향이라 부른다.
이러한 오경제도는 후대에 고구려, 대진국발해, 거란유, 여진, 금나라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소위 신지비사인 서효사에 의하면 번안은 저울추와 같아서 번안의 수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는데 번안의 오덕지는 바로 번안의 동서남북 중 다섯 곳의 수도인 오경제도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이에 반하여 고려시대의 오덕지라 본 한양은 동서남북 중의 덕을 한꺼번에 가진 중앙에 위치한 땅으로서의 오덕지가 된다. 그리하여 다섯 곳의 덕지이냐 오덕을 갖춘 한 곳의 땅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 되는데 이는 고려시대의 소위 신지비사를 언급하면서도 단군조선의 번안 오경제도를 오해한 것이 되면 결론적으로 서효사의 구절을 잘못 해석한 것이 되기도 한다. 소위 신지비사는 단군조선시대의 서효사를 가리키며 무령풍수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령풍수는 산세나 지형을 무령으로 대입하여 명당 여부를 판단한다. 신지비사는 단군 조선의 영역을 저울이라는 무령으로 풀어 지정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위 서효사에서 마안은 왼쪽을 보좌하고 번안은 남쪽을 보좌한다고 적고 있는데 원래 마안이라는 말은 남쪽의 한으로서 남쪽을 보좌하는 것이 되고 번안은 차례, 번을 서서 지키는 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즉 단군왕검 시대에는 마안은 남쪽을 보좌하고 번안은 서쪽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는데 서기 전 2049년에 이르러 마안은 왼쪽인 동쪽이 되고 번안이 바로 남쪽이 되어 나라의 중심이 동쪽의 송화강 아사달에서 서쪽에 위치한 상춘이 백악산 아사달로 이동한 것으로 상정하였다는 것이 된다. 닮은 천황은 화합정치를 펼쳐 사형제도를 없애고 책화와 국경경비와 화백회 등을 공개하였으며 화합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겸손하고 낮춤으로써 어진 정치를 실행하였던 것이다. 때에 동맹을 맺어 조공을 바친 곳이 큰 나라가 둘이며 작은 나라가 스물이며 마을부락이 3624곳이나 되었다 하는 바 큰 나라는 천황격인 비왕의 나라인 마한과 번안이며 작은 나라는 그 외의 군우국을 가리키는데 군우국 중에서 크게는 청구, 남국, 구려, 진번, 부여, 숙신, 예, 개마, 옥저, 졸본, 비류, 고죽, 몽골, 선비, 흉노, 낭랑 등이 있으며 천자국이 되는 하나라도 여기에 포함되고 그 외 제후가 다스리는 소국들이 있어 모두 20여 개국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단군 조선은 산해경에서처럼 16개국을 거느린 천축국처럼 대제국이라 풀이되기도 한다. 조공을 한 마을부락이 3624곳이라 한 것은 큰 나라와 작은 나라에 속한 마을의 총 숫자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불명하나 상국인 진안과 대국인 마안및 번안과 소국으로서 사만 관경에 속한 제후국 안에 있는 마을부락의 숫자라고도 보인다. 다만 마을부락을 사만과 제후국들로부터 독립된 마을 단위로 보면 각 추장들이 맡고 있던 곳으로서 별도로 조공을 바친 것이 된다. 서기 전 1666년의 호구조사에서 1억 8천만 명이라는 기록을 보면 사만 관경 내 제후국과 별개인 마을부락으로 보이며 이 인구는 파미르고원 동쪽에 있던 구족 전체의 수가 될 것이다. 어떤 지역에 제후국을 봉하더라도 다른 제후국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마을부락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을부락으로서 단군조선에 조공을 별도로 바친 마을부락이 3624개나 된다고 한 것이 된다. 이상으로 신지비사로 알려진 단군조선의 제천문인 서효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